지금이 오전 7시니까 서둘러 빵집을 열어야지. 출근하는 손님들을 위해 서둘러 가게를 열어야지. 먼저 가판대를 세우고 오늘도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. 후, 이 빵집을 오픈한 지도 벌써 30분이 지났네. 세팅이 완료되었으니 빵들을 진열해볼까? 오늘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구운 빵. 아, 메론빵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귀여워. 아, 거의 다 됐다. 이 세균맨 초콜릿 빵도 우리 집에서 인기가 좋지. 이런 것도 꽂아주고. 아, 귀여워. 인기 있는 빵이란 뜻. 좋아, 다 했어. 이제 게시해볼까? 아, 다 됐다. 이제 손님을 기다려야겠다. 안녕하세요. 어, 설아야. 비키야. 너 빵집 오픈했다더니 여기였어? 비키야, 넌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것도 몰랐니? 아, 미안 미안. 간다는 게 요즘 좀 바빠서. 치, 됐다. 미안해. 빵 많이 사갈게. 뭐가 맛있는지 추천해주라. 어, 그래. 많이 산다면 이해해줄게. 맛있는 건 이 메론빵도 진짜 맛있고 이 친구도 1등으로 팔리는 거야. 어때? 너무 귀엽지? 이 안에 뭐가 들었어? 이 안에 슈크림이 들어있어. 어때? 맛있을 것 같지? 응! 엄청 맛있을 것 같아! 이 핑크색은 초콜릿이야? 응, 맞아. 초콜릿이야. 너무 달콤하겠지? 응, 맛있겠다. 빵 냄새 좋잖아? 안녕하세요. 어? 박세인? 어, 백설아. 뭐야, 또 오비키잖아? 야, 너도 빵 사러 왔냐? 어, 빵 사러 왔고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메론빵 줘, 메론빵! 진상 손님 출연! 네? 메론빵이요? 여기 메론빵 있어요. 야야, 빨리 줘. 나 지금 시간 없단 말이야. 손님이 왕이지, 손님이 왕! 아, 잠시만요.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메론빵? 그거 아니야.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닌데? 아, 이거 말씀이세요? 그 위에, 그 위에. 위에? 오른쪽 옆에, 옆에? 옆에. 어, 어, 이거요? 그거, 그거. 네. 그래, 줘봐. 아, 그럼. 어? 이 안에 뭐야? 멜론 안 들어있는데? 계산도 안 하고 먹는다. 와, 인성. 그거 메론빵 아니에요. 내가 메론빵으로 달라고 했잖아? 내 말 뭘로 들었어? 안 들리니? 아니, 메론빵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옆에 걸 달라고 하시길래 준 거다, 왜? 아, 됐고. 빵 맛도 그저 그러네. 이거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인데 나 하나밖에 필요 없으니까 한 개만 살게. 반값으로 해줘. 네? 반값으로 해줘? 나 하나만 필요하다니까? 와, 진짜 최고의 찐 진상이다. 우선 앞에 손님 오신 분 계셔서 잠시 기다려주시겠어요? 기다려? 참네, 나 바쁜 사람이야. 하, 답이 없다. 저 사장님, 저 이거 먼저 계산해주세요. 네네네. 빵 구워드릴까요? 구워요? 그런 것도 돼요? 그럼 구워주세요. 굽는 게 된다고? 구워드릴게요. 20분 안에? 우와, 신기해! 아, 다 됐다. 신기하잖아? 짠! 구운 빵 나왔습니다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내 빵도 구워줘, 내 빵도. 손님, 먼저 온 손님을 상대하고 있으니 차례를 기다려주세요.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야? 나 바쁜 사람인데 손님이 왕인 거 몰라? 왕을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딨어? 나도 왕이야! 키키키키 오비키! 계산해드릴게요. 또? 드링크 세트가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? 두 개는 선물 포장해주시고 식빵은 집에 가져갈 거니까 그냥 포장해주세요. 네, 선물 포장은 500원 더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네,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이 두 개만 선물 포장. 이고 식빵만 비닐 포장이야. 다 됐다.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돈은 안 받아? 아, 맞다 맞다. 아,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니. 깜빡했다. 어딜 그냥 가시려고 하셨어요, 손님?
미안 미안 깜빡한 거야 깜빡. 얼마죠 얼마? 30만 원이요. 네?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고. 900엔이요. 500원에 하나 둘 셋 넷. 오케이 900엔. 네 900엔 받았습니다. 900엔이 9,000원이에요. 9,000원? 빵 3개 9,000원? 하나에 3,000원씩. 와 좀 비싼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는 내야지 내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. 아 알겠어요 여기요 여기. 많이 파세요. 네 안녕히 가세요. 갔지? 이제 됐지? 나 할 거지? 뭐 어떻게 한다 하셨었죠? 저거 원 플러스 원이니까 반값에 하라고. 이거 나 하나밖에 필요 없다니까? 정말 자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네요. 안 되겠다. 원 플러스 원을 하시면 음료를 할인된 가격에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? 음료요? 나 지금 목이 마른 것 같기도 하고. 무슨 맛이 있는데요? 우선 당근 맛이 있고요. 왜? 케일 맛이 있습니다. 케일은 뭐야? 더 싫어! 몸에도 좋고 저희 가게에서 쓰는 재료들은 다 맛있는 곳에서 공수해 오기 때문에 정말 품질 보장합니다. 한번 마셔보세요. 맛없기만 해, 마주. 당근 주스? 그럼 당근으로 하나 주세요. 네, 잠시만요. 당근 주스를 만들고 야, 그요? 빵을 구워주고 다 됐다. 오, 잘 구워졌다. 선물 포장하신다 하셨죠? 아, 여기 포장되었고요. 여기 음료수 있습니다. 저 계산은 총 900엔입니다. 여기요? 당근 주스 마셔봐야지. 와, 정말 맛있잖아? 진상 손님도 잭 처리했다. 빵은 또? 구우니까 진짜 맛있잖아? 벌써 한 개 다 먹었어. 원 플러스 원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? 집에 가서 엄마 줘봐야지. 간다! 우리 빵집이 더 잘 돼야 될 텐데. 고기님들!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